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승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XE3 플러그인 제작 소개를 주제로 발표를 할 거고요.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는 XE 커뮤니티 개발 그룹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번 XE3 개발에 한 1년 좀 넘게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XE3 코어 패키지에서 데이터베이스, 뭐 도큐먼트, 다이내믹 필드, 프리젠터, 그 다음 카운터 뭐 이런 것들을 개발을 맡았고요. 그리고 우리 CMS에서 가장 뭐 역할이 많고 말도 많은 게시판 플러그인을 개발을 맡아서 했고요. 그 결과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살펴볼 목차를 보겠습니다. 플러그인 제작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될 거고요. 플러그인 제작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플러그인 생성이겠죠. 플러그인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가장 관심 있는 관리자에서 어떻게 사이트맵의 메뉴를 생성하게 될 건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라우트 등록, 그러니까 URL, 그 라라벨 쪽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URL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컨트롤 물려서 뭐 MVC 패턴에 따라서 출력을 하게 될 거에 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요. 그다음 인터셉션이라고 있는데 그 뭐 이벤트, 뭐 후킹 이런 것들로 많이 얘기하고 있는 네. XE에서는 트리거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등 뭐 그냥 간단한 코어 XE3로 개발을 시작할 때 뭐 좀 유용한 팁들 같은 것 좀 간략하게만 소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 섹션에 소개됐던 대로 매뉴얼 플러그인으로 보면서 어떻게 플러그인을 개발하면 좋을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어떤 기능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목적을 갖고서 얘기를 해야 서로 이해도 편할 것 같고 해서 이제 매뉴얼 플러그인을 갖고 얘기를 하게 됐고요. 이거는 지금 공식 사이트가 열려있죠. 도큐멘트를 만들 때 어떻게 할 거냐 라고 얘기하다가 원래는 처음에는 게시판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다가 게시판으로 하려고 했더니 오른쪽 영역에 있는 카테고리 영역 자체를 메뉴로 사용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이제 뭐 뎁스도 조절을 하고 자유롭게 조절을 하려고 했는데 게시판을 통해서 일단 그 카테고리를 조절하는 게 너무 어려웠었어요. 이슈가 우리가 갖고 있는 게시판이라는 플러그인 자체는 저렇게 카테고리를 강력하게 핸들링하는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럴 수 없었고 그 다음 도큐먼트를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CK 에디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뉴얼 작성할 때는 보통 마크다운이 좀 편리하잖아요. 간단한 문법으로 완전히 규격화된 그 요소 안에서만 작성하게 되면 출력문도 깔끔하고요. 그래서 도큐멘트를 하는데에도 마크다운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게시판이랑 뭐가 좀 맞지 않다. 예, 그런 얘기도 좀 있어서 그러면 일단 플러그인을 하나 만들어서 시험삼아 해보자 라고 해서 예, 진행된 플러그인입니다. 이 플러그인은 게시판과 마찬가지로 관리자 사이트맵을 통해서 메뉴 생성이 가능하고요. 뭐 여러 개 인스턴스 저희 그 전에 전 섹션의 안정수님 예, 세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인스턴스 개념으로 해서 매뉴얼 관리하게 되는데 예, 이 매뉴얼 플러그인 역시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예, 매뉴얼 관리할 수 있도록 제작을 했습니다. 우선 이쪽 플러그인의 요구사항 이렇게 알아보고요. 예, 플러그인 생성하는데 플러그인의 위치는 익스프레스 엔진 루트에서 플러그인스 디렉토리가 있고요. 거기 안에 my plugin이라고 이제 새로 만들면 이게 플러그인 디렉토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X1 많이 뭐 눈에 익은 분도 많이 계시는데 플러그인이라고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놓지 않고 X1에서는 뭐 add-on, 뭐 layout, 뭐 위젯해서 다 디렉토리를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저도 처음에 들어갈 때 확장 기능을 찾으려고 했는데 여기저기 막 그 흩어져 있다 보니까 찾는데 좀 정신이 없었는데 저희는 그냥 다 모든 걸 다 플러그인으로 보고 예, 이쪽 디렉토리 인식을 했습니다. 예, 플러그인 생성은 이렇게 그냥 디렉토리만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플러그인 생성할 때 규칙이 있는데요. 디렉토리 이름은 숫자
그 다음에 소문자, 언더스코어, 언더바 네, 이렇게만 작성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테스트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대소문자 구분에 대한 이슈들이 항상 존재를 해요. 지금 저희가 개발하면서 보면 저희 맥에서는 소문자,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하고 있다가 서비스에 올리면 갑자기 막 터지는 일이 발생을 하면 한 2시간 보다 보면 결국에는 대소문자 구분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냥 깔끔하게 소문자, 언더스코어 이것만 쓰기로 했고요. 아마 그냥 직접 사용하실 때에는 이 룰을 따르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희가 나중에 자유시를 하게 되면 자유시에서 플러그인 이름을 구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디렉토리 안에 plugin.php와 composer.js 이 필수 파일 두 개만 생성을 하면 일단 플러그인이라는 어떤 기능으로서 동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플러그인.php를 살펴보겠습니다. 플러그인.php에 제일 먼저 일단 제 아이디는 저는 아카시마를 사용하고 있는데 네임스페이스를 제 아이디는 아카시마로 해봤습니다. 그 다음 클래스 이름을 플러그인이라고 썼고요. 저 플러그인 이름은 강제되고 있지 지금은 강제되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강제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abstract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플러그인 추상 클래스를 확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abstract 플러그인은 플러그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네, 추상 클래스입니다. 플러그인 코드 코어 패키지가 플러그인을 불러들일 때 잠시만요. 녹화하면 되는 거예요. 네. 플러그인 불러들일 때 이 abstract 플러그인을 보고서 이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플러그인 코어 패키지가 어떤 행동을 할지를 할 때 해당 플러그인.php를 계속 호출을 합니다. 그때 반응을 해줘야 정상 동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 abstract 플러그인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문서화 페이지를 공홍식 사이트에 있는 도큐멘테이션과 이렇게 API 페이지를 통해서 두 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S1에서 문서화 얘기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그 문서화 코드를 분리하고 나면 그 코드를 수정하고 나서 문서를 맞추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코드 위에 주석으로 문서를 다 작성을 하고 예, 문서화 툴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문서를 뽑을 수 있게 해서 유지하고 있는 페이지고요. 예, 이쪽을 많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플러그인 패키지가 구동을 하면서 이제 플러그인이 딱 옵니다. 그러면은 플러그인 패키지의 코어 패키지가 플러그인이 되죠. 너 아버지 뭐 하시노? 딱 그러면은 얘가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이제 abstract 플러그인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인터페이스죠,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플러그인이 코어 패키지한테 많은 거를 묻게 되는데요. 예, 여기 abstract 플러그인의 코드를 보면 주요 인터페이스로 activate가 있고요. activate는 관리자에서 플러그인을 실행을 눌렀을 때 동작하게 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 다음 뭐 그 밑에 deactivate는 끄기를 눌렀을 때 플러그인이 호출을 해주고요. 인스톨, 업데이트, 뭐 체크 업데이트 이런 인스톨 관련된 요소들, 삭제 관련된 요소들이 인터페이스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 부트라고 있는데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부팅은 플러그인이 실제로 구동될 때 플러그인 패키지에서 호출되는 네,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리고 composer.json을 살펴볼 텐데요. 이 파일은 구조가 좀 많이 복잡합니다. 저도 이거를 그냥 파일 던져주고서 컴포저 JSON 파일 일단 짜봐라고 하면 못 짜는데요. 네. 이거는 지금 앱의 콘솔에 저쪽 디렉토리에 있습니다. 저걸 복사를 해서 필요한 요소를 작성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시면 메인 부분에 뭐 Express Engine 하이픈 플러그인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저희 메인스페이스 가져가는 부분이고요. 그 뒤에 my underbar plugin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름을 작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 박스에 쳐져 있는 extra 이 부분에 플러그인 안에 컴포넌트라는 그 기능 요소들이 있는데 그 기능 요소들에 대한 그 목록을 적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박스에 보면 autoload라고 네, psr4로 내 디렉토리에 내 플러그인 디렉토리 안에 src 소스 디렉토리를 autoload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컴포저를 걸어주고 있죠.
이거는 지금 막 이렇게 모르셔도 상관이 없고요. 일단 듣고서 저도 이거는 다 카피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터페이스가 있구나라고만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그인을 생성을 완료하고 나면요, 이렇게 디렉토리 구조가 나왔죠. 파일 구조가. 그러면 플러그인 생성을 관리자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인 목록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번들로 배포된, 만약에 지금 막 설치를 하셨다면 저희가 번들로 배포한 뭐 게시판, 뭐 커멘트 서비스, 뭐 이러한 페이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플러그인이 있다가 그 목록 중에 이번에 추가할 마이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추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을 클릭을 해서 안에 들어가면, 예, 그 상단에 켜기 버튼이 있거든요. 아직 저희가 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켜기를 누르면 아까 봤던 인터페이스에서 체크 인스톨, 체크 업데이트, 인스톨 혹은 업데이트, 그다음 이런 인터페이스의 구동이 되게 됩니다. 그때 저희는 만약에 뭐 새로 만든 플러그인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을 만들어야겠다는 테이블을 만들 수 있겠고요. 컨피그를 조절할 수 있겠고 모든 행동을 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럼 플러그인 동작을 켰으니까 이제 동작 확인하는 걸 확인하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에코 찍어도 나올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봤습니다. 플러그인 동작하기 위해서 라우팅을 등록을 해서, 예, 외부로 해서 이게 동작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일단 부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내가 만든 플러그인이 구동을 하게 되고요. 부트할 때 라우트라는 내부 메소드를 넣어서 라우트해서 그 라우트 픽스드라고 해서 이제 라우팅을 선언하게 되는데, 생소하시죠? 예, 이거는 이것도 저도 생소해서 게시판에다 한번 짜놓고 물어봐서 짜놓은 다음에 복붙해서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페이지나 이런 걸 참고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도 있고요. 많이 그렇게 자주 사용되는 코드들은 아니니까 부담 가지실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우트 픽스드라고 해서 뭐 이제 고정된 URL을 제공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this get id라고 해서 플러그인 인터페이스에 있는 나의 아이디를 줘라고 해서 아이디를 넣어주고 하면 이렇게 왼쪽에 보는 것과 같이, 예, 플러그인 슬래시 마이 플러그인이라고 하면, 예, 에코한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파일 두 개를 추가를 하고 켜기만 한 것으로서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구동이 되고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전에 뭐 여러 가지를, 예전에는 뭐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것들이 SE만의 여러 가지 무슨 알아야 될 뭐 구조들, 이벤트들, 언제 출출되는지들 많이 알아야만 작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라라벨 기반으로 해서 라라벨에 제공하는 도큐멘테이션을 확인을 하고 거의 라라벨 기반에 맞게만 플러그인 인터페이스만 확인한 형태에서도 충분히 구동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저 이렇게 앞에서 보는데 다들 불편하세요, 표정이. 제가 말하는 게 너무 좀 그렇죠. 코드 양도 많고 복잡하고 이상 인터페이스를 얘기를 하고,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거를 직접 손으로 짜본 적은 없고 다 복붙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커맨드를 제공을 합니다. 예, 서버상에서 쉘에서 PHP 아티즌 하고 make plugin 하면 플러그인 생성을 할 준비가 된 거고요. 뒤에 파라메터로 my plugin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생성할 플러그인의 이름, 그 다음에 아카시마 네임스페이스의 이름, 그 다음 my plugin 타이틀, 플러그인 관리자에서 나올 그 플러그인 이름입니다. 예. 그 이름을 등록을 해주면 이렇게 생성 디렉토리가 생성이 됩니다. 앞에 구구절절히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정들 보니까 이거 안 만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마이 플러그인이라고 만들었고요. 플러그인 안에 디렉토리 구조를 저희가 제약하는 건 딱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플러그인.php와 composer.json 이 두 가지만 강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만든 데는 이제 sh라고 해서 디렉토리 생성되고 몇 가지 생성된 걸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기준이 없이 너무 그냥 확 풀어놓는 것 자체가 나중에 되면 좀 문제도 될 수 있고, 우리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가지고, 여기 뭐 psr 그런 것도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기준을 좀 만들어 봤어요. 네. SH에는 JS, CSS 이미지를 넣자. 웹 프론트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그런 파일들을 넣자. 소스에는 PHP 파일을 넣자. 아까
컴퓨터.json 할때 보셨지만 PSR4로 오토로드를 걸어버리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소스 디렉토리에다가 PSR을 PSR4 형식으로 구조에 맞게 네임스페이스에 맞게만 넣으면 다른 곳에서 인클루드 없이 오토로드 되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벤더는 뭐 그냥 일단 지나가겠습니다. 컴퓨터 쪽인데요. 예. 그다음 뷰 쪽에는 템플릿들, 우리가 라라벨에서 블레이드로 템플릿을 사용하고 있죠. 예, 그 파일들이 저장을 하면 됩니다. 이 구조 자체가 강제한 건 아니고요. 저희 쪽 현재 소스에서도 안 따르는 게 있을 정도로 예, 그렇게 강제성은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이렇게 하는 걸 리코멘드하는 쪽입니다. 일단 플러그인 이렇게 해서 생성이 되는 것도 다 보셨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메뉴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추가하려고 할 때 이제 일단 그 사이트 맵에 가서 메뉴 추가 화면을 좀 봐봤는데요. 좀 보기가 좀 어렵지만 그 사이트 웹에 갔을 때 이 메뉴를 어떤 거를 메뉴를 만들 거냐라고 할 때 클릭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클릭을 할 때 이 매뉴얼을 생성하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이제 이걸 선택하게 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름 중에 XE 매뉴얼 모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 안정수님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컴포넌트 쪽에 모듈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X1 하시던 분들은 모듈이라는 것과 굉장히 혼동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모듈이라는 이름을 어떤 의미로 사용해야 될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어요. 플러그인 안에서 분명히 어떤 기능을 하는 요소들을 정의를 해야 했었는데 그걸 부를 이름이 없어서 이렇게 정하다가 일단 메뉴를 만들어내는 모듈로 하자라고 해서 이름을 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메뉴를 추가할 때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기능을 정해야 할 이름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름을 고민을 하다가 이 플러그인은 도대체 어떤 것이고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게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저희도 만들면서 참 웃긴 게 분명히 설계를 하고 시작을 했을 텐데 거의 중간쯤 됐을 때 이런 얘기가 초반에도 있었지만 계속 나오게 됐거든요. 플러그인을 자세히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그 플러그인 자체를 하나의 기능으로 생각하고 구현을 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야 게시판 플러그인이 게시판 기능을 하는데 이 게시판 클래스가 이게 그렇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게시판 기능이라는 단어는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게시판 플러그인에는 게시판 기능도 있고 게시판 스킨도 있고 게시판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그래 자꾸 요소 이거 기능 그러다가 기능이라는 거는 메뉴 쪽에 뺏겨버렸어요. 갑자기 메뉴 개발하시는 분이 모듈이라는 이름은 메뉴랑 어울리는 것 같으니까 더 이상 플러그인 안에 모듈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마라 딱 이래버리는 바람에 예 원래 처음에는 이 컴포넌트가 모듈이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래갖고 또 한참 또 실갱이를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기능의 요소니까 요소라는 컴포넌트를 쓰자. 그래서 예, 컴포넌트라는 이름으로 불르기를 시작을 했고요. 예, 작성된 걸 보시면 플러그인 자체는 아까 보셨던 인터페이스는 액티베이트, 디액티베이트, 인스톨, 그 다음 부트 딱 이 인터페이스밖에 없어요. 이 인터페이스만으로는 뭐 스킨에 요구하는 인터페이스라든가 아니면은 메뉴가 어떤 요구하는 어떤 기능 요소에 대해서 제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플러그인은 단순하게 그냥 이 꾸러미, 이 패키지 꾸러미 내가 배포한 이 안에 들어있는 기능 요소들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만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제한을 두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두자, 요소를 두자. 그래서 그 안에 테마도 넣고, 스킨도 넣고, 매뉴얼 모듈, 뭐 위젯 스킨 없어졌죠. 스킨, 뭐 또 스킨, 게시판 스킨, 뭐 다른 플러그인이 제공하는 모듈의 스킨, 뭐 이렇게 두자.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컴포넌트를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코어에서 제공되고 있는 컴포넌트들은 보시는 것처럼 모듈 스킨 테마 위젯 UI 오브젝트 필드 타입 필드 스킨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실 것 같은 거는 모듈과 스킨 테마 뭐 지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각자 다들 인터페이스를 따르고 있는 걸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저 잘못 적었는데 저기 그 추상 클래스가 다들 있습니다. 따라야 하는 모듈이 제공되는 메뉴 쪽에서 요구하는 모듈에 들어있는 abstract 모듈 추상 클래스를 모듈은 따라야만 메뉴에 등록할 때 아 얘가
모듈, 앱스트랙트 모듈 추상 클래스를 익스텐드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호출하면 되겠구나라고 호출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 클래스가, 해당 클래스가, 야, 메뉴야, 나도 등록할 테니까 나 해줘 라고 했는데 내가 그 인터페이스를 따라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그, 타입을 체크를 해서 이 세션을 내서 그냥 스로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코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 이렇게 스킨, 테마, 다 에스트랙트 클래스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지금 어렵나요? 생소한가요? 재밌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하겠습니다. 그 이 에스트랙트 클래스들은 모두 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라는 그 모듈 플러그인 안에 들어가는 아이를 컴포넌트라고 불렀잖아요. 이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다 임플리멘트해서 따르고 있습니다.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게 get ID, 이게 다거든요. get ID, get component info라고 해서 이게 납니다. component info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플러그인 관리자에서 나 플러그인이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다라고 출력해주기 위해서 필요한 인터페이스일 뿐이고요. component interface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get ID와 set ID입니다. 이 ID라는 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component ID는 뭐 이럴 때쯤 사용된다라고 예제를 들어봤는데요. 좀 틀렸지만, 예. my plugin이라는 플러그인이 그 안에 테마와 스킨 메뉴 위젯 같은 컴포넌트들을 가지고 플러그인 코어 패키지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제 코어 패키지가 부팅을 해주겠죠. 부팅, 레지스터도 해주고, 부팅을 해주겠죠. 부팅을 할 때, my plugin이 이제 야, 내 안에 내 기능들도 있어. 내 기능들도 있으니까 네가 이것들도 좀 알아줘 라고 하고서 던집니다. 컴포넌트들. 컴포넌트 던지면 또 아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플러그인 코어 패키지가 예, 컴포넌트한테 딱 묻습니다. 넌 뭐냐? 넌 뭐냐? 너 이거 할 수 있냐? 라고 묻게 되겠죠. 너 부팅할 수 있냐?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다 통과를 하고 나면 get ID를 해서 ID를 획득한 후에 레지스터 코어 패키지라고 해서 저희가 레지스터라는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의 어레이예요. 그냥 저장소라고 부르기에는 DB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어레이라고 두고 이 어레이를 그냥 모든 온갖 군동네에서 다 접근할 수 있는 어레이예요. 지금 XUI의 컨텍스트에 보면 밸류를 막 거의 다 막 때려 담았었잖아요. 엄청난 컨텍스트가 있었는데 거기에 때려 담듯이 여기에 때려 담는데 레지스터에 XUI에서 너무 많은 값들을 규약 없이 그냥 마음대로 담다 보니까 나중에 사용을 할 때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레지스터에 넣을 때에도 좀 구분을 지어 넣자 라고 해서 저희가 룰을 세워서 넣게 됐습니다. 보시면 슬래시와 골뱅이가 반복돼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표시를 안 했는데 밑에 쪽에서 보시면 뭐 테마 뭐 어레이 3이라고 하면은 테마에는 어레이 3개, 그러니까 테마가 여기 현재 여기에 3개가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플러그인이 해석 가능한 형태의 어레이를 계속 잡는 거죠. 등록되는 주체가 플러그인이 요구한 어떤 형식의 네임의 규칙을 가졌다라고 하면, 만약에 성이 이씨고 이름이 뭐 승훈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는 알 수가 있잖아요. 앞자가 무조건 성이다, 뒷자는 이름이다. 그러면 이씨와 김씨를 구분해서 바꾸라고 하면 갖다 줄 수 있는 것처럼 플러그인이 그렇게 컴포넌트 요소를 관리할 수 있도록 네임 컴포넌트 아이디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많은 플러그인이 더 많은 일을 했어야 되겠죠. 이 이름이 없다라고 하면 이 플러그인이 어떤 요소를 따랐고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다 체크를 해서 얘는 어떻게 어디에 담아서 어떻게 주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네가 담고 네가 요구하는 인터페이스만 따랐다면 너 등록해 줄 테니까 쓰는 쪽에서 네가 알아서 써, 이런 식이 된 거죠. 야, 너 테마야? 그러면 너 테마 패키지가 플러그인한테 등록할 거면 인터페이스 네가 필요한 거 만들고 내가 요구하는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만들면 내가 등록해서 네가 달라는 대로 좀 줄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거죠. 기능을 좀 많이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디의 룰을 좀 살펴보면 맨 앞에 있는 그 영역을 컴포넌트의 종류로 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모듈, 스킨. 스킨은 어떤 것에 포함되니까 앞에 나올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모듈, 테마,
UI 오브젝트, 뭐 필드 타입,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모듈, 슬래시, 그 다음 뒤에 있는 건 플러그인의 이름입니다. 네, 플러그인 이름을 작성을 하시고, 그 뒤에 컴포넌트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이 이름이 좀 불필요하게 무슨 아이디를 하는데, 무슨 구분을 하는데 저렇게까지 했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한 이름이 이유가 컴포넌트 이름 자체를 누군가 독점하지 않고 다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보면 보드라는 컴포넌트 이름은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엔진 자체가 보드라는 이름을 썼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이름이 유니크하다라고 하면 컴포넌트 이름이 유니크하다라고 하면 익스프레스 엔진이 먼저 배포할 때 보드라는 이름으로 어떤 이름을 선점한다라고 하면 다른 네임스페이스에서는 그 아이디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에 어떤 뭐 게시판에 디폴트 스킨이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디폴트라는 이름이 제가 썼으니까 다 못 써. 이렇게 되면 좀 이게 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플러그인 안에서 어떤 기능에 안에서 플러그인 안에서 그 컴포넌트 이름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좀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그 엄청나게 많았던 그 키들을 보셨는데 그 키들이 이제 담겨지는 이유는 좀 이런 쪽이 있겠죠. 그 밑에 쪽에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마이 그 앞에 보드라고 있고 스킨이 마이 플러그인의 레드 스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마이 플러그인에서 게시판에다가 레드 스킨이라고 하는 것을 등록하게 되는 겁니다. 키죠. 그러니까 abstract skin 클래스를 익스텐드한 스킨 컴포넌트가 플러그인에 등록될 때 따라야 하는 아이디는 이렇다는 것이죠. 마이 플러그인에서 등록한 매뉴얼 모듈의 스킨도 아래와 같게 됩니다. 뭐 이렇게 룰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일단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매뉴얼 모듈을 만들어 볼게요. 아이디를 요즘에 요즘 뭐 아이디를 많이 쓰고 뭐 개발 툴 어떤 게 쓰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VI도 쓰고 뭐 H+도 쓰고 막 한참 하다가 최근에 와서 어쩔 수 없이 캐시드솜을 쓰게 된 이거 광고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아이디 툴을 쓰게 된 이유가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따라야 될 인터페이스가 10개가 되는데 그거를 다 맨날 치고 있을 수가 없는데 익스텐드 하고 나서 그냥 엔터 치면 다 나와주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할 때에는 아이디 툴을 쓰는 게 참 좋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익스텐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하면 이제 안에 여러 가지 abstract 모듈이 요구하는 인터페이스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그 abstract 모듈이 따르고 있는 그 임플리멘트한 그 메뉴 타입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하나를 빼먹어가지고 파일이 좀 이상한데요. 이 abstract 모듈, 익스텐드된 abstract 모듈 클래스는 메뉴 타입 인터페이스와 컴포넌트 인터페이스 이 두 가지를 따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컴포넌트는 컴포넌트 인터페이스만 따르면 되지만 이 모듈, abstract 모듈 자체에는 그 메뉴 타입 인터페이스를 따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뉴가 메뉴 패키지가 갑자기 모듈은 메뉴에 등록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능 정의를 내리면서 발생한 이런 큰 사건인데요. 안타까움이 그저 없습니다. 이 메뉴 타입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따라야 되고요. 이 메뉴 타입 인터페이스를 그냥 간단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매뉴얼 모듈을 만들어서 어떻게 사이트맵 관리자에 나오게 할까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메뉴 타입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걸 살펴보면요. 일단 isRouterable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 인터페이스는 여기는 true false를 반환하게 되고요. 만약에 false를 반환하게 되면 아마 메뉴 생성이 안 될 거예요. 메뉴 제가 이걸 체크를 안 해봤는데 원래 기능상으로는 저렇게 이 인터페이스에 false를 하면 얘는 메뉴 모듈이긴 한데 메뉴를 제공하진 않을 거야 라고 해서 간단하게 그냥 false 하는 걸로 끝을 내버릴 수 있는 인터페이스고요. 그 다음엔 스토어 메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또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바쁘게 준비를 하려고 준비가 좀 부족한데요. 열렸으면 좋겠네요. VM입니다.
인터페이스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갑자기 좀 생뚱맞은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공식 사이트에 테마 같은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것도 수정하고 중심이 하는 겁니다. 이 해상도가 제가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나 봐요. 저희가 그 착 서비스를 관리자에다가 다 붙여버렸거든요. 만약에 이제 뭐 메뉴에 가서 메뉴에 뭐 문제가 있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내가 운영하는 사이트 안에 관리자에 있는 착을 이용해서 다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에 이렇게 클릭하여 위 문서와 의견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제 노트북이 지금 인터넷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뉴를 좀 만들고요. 게시판을 생성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눌러볼게요. 다음을 누르게 되면 버그는 없겠죠? 모든 저겁니다.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지금 화면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메뉴 생성 폼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위에 부분은 메뉴에서 제공하는 메뉴를 생성할 때 필요한 뭐 URL 생성한다든가 뭐 메뉴의 이름을 생성하고 설명도 넣고요. 이런 부분이고요. 근데 메뉴를 생성할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나 게시판이고 나 모듈인데 나도 정보를 받아야 돼. 나도 생성할 때 받아야 될 정보가 있어. 라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게시판 모듈에서 야 나도 이거 뿌려줘. 나도 이거 해가지고 정보 받아야 돼. 라고 해서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놨어요. 네. 그 인터페이스가 Create Menu Form 인터페이스입니다. 메뉴가 출력을 할 때 내가 지금 보드 게시판 모듈에 메뉴를 생성하려고 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때 그 해당 클래스에 가서 야 너 create menu form 이라고 하면 내가 없으면 빈 문자를 던지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싶은 폼을 만들면 되죠. 예전에는 이걸 X1에서는 XML로 해서 설정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풋 타입의 요소들도 다 픽스를 한 상태로 확장할 수가 없어서 뭐 가끔씩은 왜 이건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런 요소를 막기 위해서 그냥 인터페이스만 해주고 다 열어주자. 다 열어주면 알아서 할 거다. 라는 식으로 다 풀어버렸고요. 그 다음 이 스토어 메뉴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스토어 메뉴는 스토어 메뉴는 이제 크리에이트 메뉴에서 포스트 돼서 넘어올 때 저장할 때 메뉴를 새로 생성할 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 그 앞에 에디트 또 업데이트가 있고요. 서머리 또 딜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뉴 생성에 필요한 인터페이스를 메뉴 타입 인터페이스에서 제공을 함으로써 그 모듈 자체가 메뉴를 생성할 수 있게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manual.php에서 매뉴얼을 만들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나요? 15분 남았나요? 오, 큰일 났네. 할 게 많은데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를 아까 말씀드렸던 컴포넌트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컴포넌트라고 하고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컴포넌트 안에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 안에다가 아이디를 넣고 내 클래스는 어떤 이 아이디에 연결된 클래스는 어떤 것이고 이거 뭐 스크린샷은 어떤 걸 이용할 거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요 바로 이렇게 메뉴에 가면 나오게 됩니다. 지금 크게 나온 사진이 지금 방금 등록해서 나오게 된 거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 생성을 하면 생성이 됐고 그래서 제가 여기 할 때 메뉴 1이라고 아이템 URL을 넣었거든요. 여기에서 메뉴 1이라고 딱 했는데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나오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플러그인 만들 때 있던 라우팅 룰을 등록하는 게 있었어요. 네. 라우팅을 호출할 게 없어서 에러가 난 거고요. 메뉴로선 동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우팅 룰을 등록해야 되는데요. 간단히 보면 지금 라우팅 룰을 좀 뭐 배워볼 수 있는 거는 공식 사이트의 도큐멘테이션과 라라벨의 HTTP 라우팅 이쪽 문서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더 알려드릴 게 될 것 같고요. 라우팅 등록하는 걸 예제를 이렇게
도큐멘테이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라우트 인스턴스 해서 셀프 아이디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역시 저는 지금 아직 눈 감고 칠 수는 없는 네,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라우팅 룰을 이렇게 등록을 합니다. 네, 매뉴얼 에셋 모듈이 부트할 때 예,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네, 라우트 인스턴스에서 get id 한 다음에 라우트 get 방식으로 호출이 됐을 때 뭐 인덱스 그 유저 컨트롤러에 인덱스를 타라 이런 것들이 막 적용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유저 컨트롤러를 만들어 본 다음에 인덱스 점 그 인덱스 메소드에다가 프리젠터라는 코어 패키지를 이용해서 출력을 하면 출력을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인덱스 블레이드 파일을 만든 다음에 화면을 출력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프리젠터 패키지를 이용해서 화면을 출력할 경우에 프리젠터가 코어에서 제공하는 테마와 스킨 이런 요소들을 다 조합을 해서 출력을 하기 때문에 매뉴얼 쪽에서는 다른 어떤 설정 없이 출력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테마에 대한 설정 자체는 매뉴얼에서 하게 되고 그냥 모듈은 자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출력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구현을 하시기 시작하면 됩니다. 네, 벌써 시간이 좀 15분 남았다고 했는데 많이 안 남았는데 네, 원래는 이거 이후에 뭐 도큐먼트를 이용한 뭐 문서를 꾸미는 법,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왼쪽 메뉴를 할 때 어떻게 메뉴 구현을 할 것이냐, 카테고리를 어떻게 응용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 좋지만 이런 코어 쪽에 관련된 얘기는 좀 더 나중에 하고 일단 플러그인 쪽 얘기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꾸며봤고요. 아직 준비한 게 좀 더 많이 있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응? 14분이요? 인터셉션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인터셉션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같이 뭔가 지나가는 곳 중간에 이렇게 가로채는 행위를 말하죠. 보통 예. 워드프레스에서는 뭐 훅, 라라벨 이벤트, 우리는 트리거가 있었죠. 이런 것들은 보통 코드 안에 내가 이 시점에 이걸 발생하겠다라고 작성을 하게 됩니다. 파이어를 하게 되죠. 내가 이 코드 중간에 뭐를 파이어 하겠어라고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 AOP라고 해서 AOP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요. 네, 이 가로채는 이 타이밍을 이 코드 직접 작성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의 데코레이션 패턴을 이용을 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클래스를 옆을 주변을 감싸서 시작과 끝점을 체크할 수 있게 해서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게 제공을 했거든요. 네, 이 인터셉션이 동작하는 것에 대해서는 AOP 관련해서 좀 검색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코어는 몰라도 사용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비스 프로바이더의 정의는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인터셉션을 어떻게 생성하느냐에 대한 코드입니다. 코어가 아니더라도 플러그인 자체도 이렇게 이벤트를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인터셉션에 들어있는 프록시 메소드를 이용해서 나를 호출한 다음에 거기에서 출력된 프록시 클래스, 이 클래스거든요. 클래스를 가지고 걔를 인스턴스를 생성해서 사용을 하면 그 인스턴스는 데코레이션 패턴에 의해서 감싸져 있는 클래스가 됩니다. 데코레이션 패턴 뭐 이런 감싸져 있는 거 다 말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정말 그래서 이벤트를 어떻게 발생하냐라는 것인데요. 예, 지금 이걸 보면은 제가 만들었던 마이 플러그인에서 부트 메소드에다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트 타이밍에 이걸 인터셉트 할 거야. 나 이때 나 호출해줘 라고 등록하게 되는 건데요. 인터셉트 헬퍼 메소드를 통해서 커멘트 골뱅이 add라고 되는데요. 커멘트 클래스가 add 메소드가 호출이 될 때 난 호출해줘 라고 하는 거죠. 동작 시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건 그냥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코드로 클로저를 등록합니다. 펑션 하고요. add 펑션은 원래 동작했어야 될 클래스의 그 메소드입니다. 그 뒤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서 값을 넘겨주면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커멘트 노티피케이터가 노티파이라는 걸 하죠. 나 커멘트 등록된 거 누구한테 알릴 거야 라고 해서 플러그인 자체가 동작을 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add 펑션을 실행을 해줍니다. 네, 실제 동작이 됐죠. 그 다음에 원래 이 클래스가 리턴을 분명히 뭔가 리턴을 안 했더라도 뭔가 리턴을 해야 되니까요. 리턴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커멘트가 어디서든 커멘트가 add가 됐을 때 이렇게 등록된 클래스는 다 호출이 되는 겁니다. 네,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해서 이쪽에 이런 이벤트가 있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 좀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네, 프로그램 기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댓글 작성을 했는데 댓글
댓글이 쓰고 난 다음에 많이 호출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호출 자체가 원래 add 펑션 자체가 밑에서 실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게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댓글이 등록이 된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순서를 바꾸고 싶다. 댓글이 먼저 등록되고 그 다음 내가 실행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코드 위치를 바꾸므로써 그 타이밍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인터셉션은 이렇게 해서 그냥 인터셉트 헬퍼를 사용해서 예, 사용하는 걸 예, 하면 됩니다. 아, 자꾸 시간이 쫓기다 보니까 말이 툭툭 끊기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구현은 라라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랩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능을 따로 구현을 한 건 아니고요. 원래 라라벨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그냥 쓰는 것이 좋겠다.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다 정의할 수도 없고 라라벨에 들어있는 일루메이트 데이터베이스가 괜찮다. 그래서 이걸 쓰자라고 해서 그거를 랩핑한 다음에 우리가 좀 요구하던 상황이 있어요. 하나의 사이트에서 여러 개의 MySQL 커넥션을 모여진 다음에 이쪽에도 트랜지션을 걸고 이쪽에 트랜지션을 걸었을 때 여기서 에러가 났을 때 트랜지션이 다 걸려야 된다. 이렇게 해서 멀티 커넥션 트랜지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중 커넥션에 대해서 트랜지션이 발생할 수 있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의 데이터베이스가 SE에서는 이렇게 기능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랩핑을 한 상태로 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원래는 라라벨 문서 보다 보면은 DB 땡땡 테이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SE에 랩핑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XeDB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보면 네,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문서는 라라벨 문서만 확인하셔도 다 테이블 뭐 쿼리 날리고 하는 거는 쉽게 가능하실 것 같고요. SE에서는 XML로 작성돼서 굉장히 쿼리 쪽 관련돼서 데이터베이스 쪽 다루는데 제약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 다 풀고 그냥 데이터베이스 뭐 중요하냐 다 그냥 써라 이렇게 해서 다 풀어버리는 셈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트랜잭션 걸 때는 그냥 SEDB begin transaction 하고요. 안에 다 처리한 다음에 커밋하면 커밋 되고요. 만약에 실수를 하도 커밋을 안 하면 커밋을 안 했으니까 뭐 롤백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트랜지션은 그렇게 사용하면 되고요. 다음 테이블 생성 같은 경우에는 스키마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 스키마 자체는 저희가 따로 랩핑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라라벨에 있는 기본 기능입니다. 그냥 사용해서 테이블 생성하시면 됩니다. 플러그인 제작하실 때 테이블 생성과 쿼리에 대해서 많은 궁금점을 가지실 것 같아서 예, 마지막 줄에 끼워넣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 디버깅 관련되어 가지고 좀 많을 거예요. 페이지가 에러가 떴는데 이 에러가 이 에러인지 저 에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에러 보실 때 저희가 그 앱에 파일을 보면 좋은데 앱에 이 세션이라는 디렉토리 안에 핸들러가 있어요. 그 핸들러에서 라라벨이 그 핸들러로 다 이 세션 난 것들을 다 밀어주거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에러가 나면 엑시트를 걸지 않고 다 이 세션 스로를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스로를 해서 결국에는 그 핸들러가 받으니까요. 네, 그 핸들러에서 이쪽 로그에다가 로그를 쌓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뭐 테일로 찍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에러 로그만 확인을 하신다면 네, 왜 에러가 났는지 웬만한 에러는 다 들어갈 걸로 봅니다. 너무 치명적인 에러는 여기에 쌓이지 않고 그냥 죽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일 로그를 보기가 싫다라고 하면은 네, .env 파일이 있어요. 환경 설정 파일인데 그 안에 그 앱 디버그라는 설정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아마 배포할 때 false로 배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나도 화면에 출력되지 않고 이쁜 이렇게 에러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버튼 달리는 게 나가는데 얘를 false로 true로 바꿔주면 예, 그게 그냥 잔인하게 그냥 에러가 싹 나옵니다. 예, 그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캐시가 있어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처리합니다. 컴피그 하나를 갖고 오려고 해도 뭐 쿼리 한 10번씩 날아가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성능을 위해서 어느 정도 캐시를 하게 됐는데 그 캐시는 항상 역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캐시가 지워져야 할 타이밍에 지워지지 않아서 혹은 내가 데이터베이스에 가서 강제로 값을 바꿨는데 얘가 갱신이 안 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캐시를 그냥 다 몽땅 다 날려버릴 수 있게 우리 SE에서도 뭐 캐시 초기화 같은 게 버튼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저희는 웹에서는 그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PHP 아티즌 해서 XE 캐시 클리어 예, 클리어 하면 예, 다 삭제가 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좀
5분이 남았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감사합니다.